안녕하세요. 영어 문법 1도 모르고도 해서 얼마든지 잘할 수 있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요, 이 저번 시간에 이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콤마 ing, 그 다음에 콤마 pp, 콤마 형사 나왔을 때 해석하는 구문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렇게 콤마 ing가 나오잖아요. 그럼 뭔마 하면서요. 뭔마 하면서. 이게 약 98% 정도 해석 같아요. 근데 뭐뭐 하면서로 이상하다 그러면 뭐 end 동사로 이게 약2%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pp 수동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상하면 end 동사.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문장의 구조가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때나 또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주 잘 나와요. 마찬가지로 앞에 얘기 being이 생략되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즉 콤마 ing랑 해석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상하면 end 동사예요. 자, 해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가 나왔으면 첫 번째 동사를 지나서 두 번째 동사 앞에요. 이게 두 번째 동사거든요. 근데 혹시 앞에 부사가 있으면 이렇게 앞에까지 가로를 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콤마 ing가 나왔어요. 이때 이 ing 해석 어떻게 한다? 뭐뭐 하면서 해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오래된 신문을 단지 원합니다. 진짜의 것을. 콤마 ing. 믿으면서 됐저리아를. 됐다면은 주어 동사가 어죠. 그것이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들에게 행복을. 한번 더 할까요? 믿으면서 그것이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들에게 행복을. 뭐뭐에게 뭐뭐을. 사양식의 형태입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게 주어예요. 그 다음에 뭐가 이렇게 동사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렇게 콤마 ing가 나왔습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의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혁신품들은 만들어졌습니다. 콤마 ing 뭐뭐 하면서 만들면서 오늘날의 헬멧을 훨씬 더 가볍고 강하게. 자, 비교급 앞에 나오는 멋지느니 훨씬 더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를까 봐 여기다 적어놨습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여기는 PT 봉선생입니다. 3번 갑니다. 사람들은 원했다. 새로운 직업을. 그 다음에 여러분 콤마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디가 나왔잖아요. 이거 동사가 아니야. 왜? 영어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주어 동사가 두개올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문장도 여기에 being이 생략되어 있는 분사구문의 형태입니다. 이 문장이 맞으려면 여러분 앞에 이렇게 and를 써주면 말이 돼요. 자, 콤마 ed 먼저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원했습니다. 새로운 직업을 콤마 ing 만족하면서 그들을 봉급해. 이상하다 그러면 and 그리고 만족했습니다. 그들을 봉급해. 자, 4번입니다. 여러분, 4번도 마찬가지로 이게 주어가 되고요. 주어요.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콤마. 이렇게 일이 나왔죠. 이게 동사가 될수 없다라고 했어요. 왜? 영어에서 이렇게 동사가 하나 나왔으면 동사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동사가 되려면 앞에다 접속사 뭘 적어줘? and를 적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동사가 아니라 바로 pp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해석하는 방법은 두 개입니다. 여러분, 1번, 뭐뭐 되면서라고 해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걸로 이상하면 and 동사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해석합니다. 건강한 그리고 긍정적인 사람들은 will live 살 겁니다. 더 오래된 뭐뭐보다 부정적인 사람들보다 격려 받으면서 장려 되면서 encourage 격려하다 장려하다 장려 받으면서 하도록 그들이 원하는 것을 what 해서 것 또는 무엇이라고 해석합니다. 자, 이 문장을 여러분 end 동사로 해볼게요. 이 문장을요. 그리고 격려 받았습니다. 하도록 것을 그들이 원하는 것을. 자, 이번에는 여러분 이렇게 콤마 형사가 나오는 예문입니다. 자, 나는 주의 깊게 먹었습니다. 나의 식사를. 그리고 콤마, fearful, 두려워하는 이런 뜻이 나왔네요. 그러면 두려워하면서 뭘 이렇게 주어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관계대명사 생략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게 동사예요. 됐다며 조동사. 관계대명사 생략된 형태. 두려워하면서 그 음식이 망칠까? 나의 옷을. 어떤 음식이죠? 내가 먹고 있는 그 음식이에요. 해석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주의 깊게 먹었어요. 나의 식사를. 두려워하면서 그 음식이 내가 먹고 있는 망칠까? 나의 옷을. 자, 6번으로 갑니다. 6번도 마찬가지로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콤마 형용사가 나와 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 학생들은 기다렸습니다. 결과를, 그들의 도전적인 시험의 결과를. 자, challenging, 도전적인, 어려운 이런 뜻입니다. 자, anxious to 그러면 열망하다, 열망하는 형용사죠. 열망하면서 들어가기를 그 대학을. 자, 기출문제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 3월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자, 현재 완료 진행형이죠.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몇 분까지. 콤마 형용사, 두려워하면서. 여러분이 여기 대시 생략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뭐가요? 이게 주어야.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게 동사야. 두려워하면서. 리프레시먼트는 간식입니다. 어떠한 간식이 내가 먹는. 자, 우연히 떨어질까봐 그것 위에. 그리고 그것을. 스테이는 여러분 얼룩지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을 얼룩지게 할까봐 두려워하면서. 자, 해석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몇 분까지. 두려워하면서 어떠한 간식이 떨어질까봐 그것 위에 그리고 그것을 망칠까봐. 자, 오늘은 여러분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이렇게 콤마 뒤에 ing, pp 그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는 분사구문의 형태를 해석을 해봤습니다. 자, 콤마 ing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아주 잘 나오지만 이렇게 콤마 형용사 나오는 이러한 형태는 고등학교 2학년 또는 고등학교 3학년 과정에서 아주 잘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